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혹시 뭐 노래 한 소절? 지우고 계시는. 아, 사실 땀이 좀 많아가지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셨?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뭐야, 뭐 쌀보리였는데. 아, 네. 아, 손이 되게 크신 것 같은데? 네, 조금 큰 편이에요. 오. 딴데 만지시는 게 아, 좀 이상. 딴데 어디? 아, 야, 이게 아니라. 네. 어디로 가야 되죠? 잠시만요, 이쪽.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은 얼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되게 얼굴이 갸름하시다. 강아지 만지는 것 같은데. 강아지요? 어떻게 만져야 되지? 섬세하시네요. 아, 네. 되게 얼굴이 갸름하시고. 스프레이? 머리가 짧으시네요? 네. 긴장해서 미용하고 왔어요. 아, 긴장해서 미용을. 아, 머리를 잘라버리셨구나. 그럼 제가. 네, 만져보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아, 네. 아직, 네. 응? 되게 애기 피부시네요. 네. 그런가요? 얼굴 한 번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바로 찾았네요. 얼굴이, 수염이, 네. 네? 아니요. 잠시만요. 이게 안 되구나. 네. 죄송해요. 이쪽에. 되게, 피부 진짜 좋으시네요. 피부요? 네. 아니에요. 민망해라. 네? 여기는 어깨입니다. 네네. 팔뚝. 네. 되게. 네.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좀 달라가지고. 어떤 느낌을 생각하셨나요? 근육도 있으시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근육이요? 아니, 조금. 되게 생각보다 많이, 곱게 자라신. 그런 거 같아. 아, 그래요? 그렇게 곱게 자라지 않았는데. 그렇구나. 키가
키가 좀 크시고 일단 손과 발이 크실 것 같아요. 키가 크고 얼굴은 되게 갸름하고 좀 작으시고 그런 느낌? 만져봤을 때 되게 피부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키도 작지 않으실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에서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낮저 낮저 밤이 낮이 밤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완전 야행성이어가지고 네. 아침에는 기운이 많이 없는데 이제 좀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좀 힘이 나는 스타일이라. 아, 네. 낮저 밤이 낮저 인 것 같아요. 아 본인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은 낮이 밤저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저랑 똑같은 스타일이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야행성이시구나. 성혜 씨는 그러면 어떻게? 아, 저는 낮이 밤저인 것 같아요. 밤에 잘 져주세요. 아, 네, 밤에 좀 이제 네, 좀 전 잘 져주는 것 같아요. 네.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운이 없다기보다 그냥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낮에는 좀 이제 예를 들면 뭐 휘어잡고 밤에는 이제 또 이렇게 보듬어주는 보듬어주는 아 네 일부러 져주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뭐 그런 거를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이성과 가능한 스킨십 그 수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처음 만난 이성 저는 그냥 제 생각은 사실 상관없다거든요. 정말 마음에 들면 뭐 끝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처음 만나신 분하고요? 아 뭐 마음에 들면 저 그런 적은 없는데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네. 키스? 너무 마음에 들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채로 씨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도 막 그렇게 폐쇄적이진 않은데 서로 괜찮다 싶으면은 그쵸. 네. 예의는 처음에 차리되 네. 서로 괜찮다 하면은 아 그쵸 맞아 예의는 차리되 네 보드머 주러 가야죠. 아 보드머 네. 아니 아 네네네네네 그죠 네 아니 초면에 이렇게 싸우게 됐잖니. 그러니까 일단 기선제압용으로 무서운 거 합니다. 게임 잘하세요? 이런 거? 아 근데 저는 VR 처음 해봐가지고. 저도 처음 해봐요. 아 진짜요? 네 가자 가자. 약간 이거 이제 진짜 주먹으로 기모지 말고 간다 잠깐만 왜 뭐야 이씨 아니 나는 왜 움직이다 말고 때려. 무기 안 쓰기로 했는데 이씨 어디 가냐 잠깐만 그냥 막고 있어. 아니 무기를 쓰지 말자고 했는데 주먹 들어가 그랬는데 이씨 어디가 이씨 응징한다 내가 이씨 아 이거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오씨 오 한 대 왔어. 잠깐 이제? 컴온 잠깐만 주먹 오 승리. 아니 네 그럼 제가 이제 때리러 갈게요. 일로 오세요 일단. 어디지? 잠깐만. 때린 거 아니고 아니 때린 거 아니에요? 어딨어요? 캐릭터 먼저 보고 네네네 제가 갈게 잠깐만 캐릭터 되게 잘생겼네. 차은우 닮았다. 이제 뭐 초면이지만 네네네. 그래도 게임이 지셨으니 네. 제대로 한번 때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둘 셋 소리가 너무 경쾌한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죄송해요. 너무 좋아했네. 고개 돌려봐요. 잠깐.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처음 뵙네요. 아, 네. 드디어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그 좀 앞부분에 대화를 했을 때 뭔가 말이 좀 잘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재밌었어요. 그냥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 저희가 얼굴을 안 보고 서로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원래 이제 좀 처음에는 예의가 있어야 됐다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웠었는데 되게 막힘없이 저하고 말도 잘 맞고 또 서로 생각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상했던 이미지랑은 좀 달랐어요.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랐어요. 날카로운 이미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동글동글하실 줄 알았는데 뭔가 순둥순둥? 순둥순둥하게 생기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고양이과? 살짝 그 날카로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외모도 뭐 나쁘진 않았고요. 네, 일단 저는 대화할 때가 너무 재밌어서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앞부분에 대화하고 같이 게임하고 했던 게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텐션도 좋으시고 분위기도 잘 띄워주셔가지고 아 그냥 성격이 나랑 되게 잘 맞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얼굴을 보든 안 보든 뭐 당연히 보면 더 좋겠지만 안 봐도 아 많이 잘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좀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얼굴을 안 보고 했을 때 그 얼굴을 모르는 듯한 그 호기심?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저도 이제 얘기나 어떤 그냥 말투 아니면 뭐 이런 것밖에 유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설레고 되게 재미있고 계속 누군지 계속 상상하게 되는 좀 얼굴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색다른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